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야. 동작하는 모드가 있고 대기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대기하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고요. 대기 상태일 때 배터리의 소모가 전체 사용량의 한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생명이죠. 배터리의 생명은 이 대기 상태일 때의 소비주를 계산한 것만으로도 배터리 생명을 충분히 길게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가 필요한 모든 제품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헬 단계라든지, 그리고 심전도 패치, 이런 모든 배터리 제품들이 다 해당됩니다. 나노라고 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사이즈에 이렇게 국한될 수 있는데요. 맥심의 나노 파워는 소비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줄류가 나노급이라는 거죠. 소비줄류를 두 가지로 들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기줄류를 들수 있고, 다른 하나는 셧다운줄류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줄류는 300나노암페어, 그리고 셧다운 커런트는, 셧다운줄류는 10나노암페어까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춘 제품이죠. 나노 파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전류가 대기전류가 300나노암페어라 말씀드렸고, 셧다운 커런트는 10나노암페어인데요. 타사 제품이나 기존의 제품들이 만약에 저 마이크로암페어급의 소비전류를 쓰고 있었다 했을 때요. 가령 3마이크로암페어나 뭐 30마이크로암페어였다 하면 300나노암페어에 비해서는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전류의 소비전류를 작게는 10배, 뭐 크게는 100배, 1000배까지 이렇게 줄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나노암페어급의 대기전류하고요. 이거는 대기 상태일 때나 셧다운 상태일 때의 소비전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요. 다른 하나는 동작 상태일 때 효율을 95% 이상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동작 상태일 때 효율을 개선해서 소비전류를 낮추는 거하고요. 대기 상태일 때 소비전류를 낮추어서 배터리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술을 쓴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요, 대기 상태일 때 배터리의 수명이 한30% 정도 이렇게 소모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기 상태일 때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배터리 수명에 반영되는 것이죠. 부스트 컨버터라는 것은 입력 대비해서 출력 전압을 끌어올리는 그 방식인데요. 스텝업 컨버터라고도 하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맥심의 나노파워는 벅부스트 컨버터라고 해서 입력 전압에 관계없이 출력 전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출력을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가령 입력 전압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입력 전압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입력 전압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도 출력 전압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압이 기존 뭐 알칼라인 전지를 썼다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썼다고 했을 때요. 그런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배터리를 쓰는 디바이스들은 그 디바이스를 차단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전압이 0.9V가 되더라도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나노 부스트에 대해서는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사이즈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작 상태일 때의 효율,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 상태, 셧다운 상태일 때의 소비전류의 세 가지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심의 나노 파워, 나노 부스트 제품은요, 일단 엔지니어들이 설계자가 사용하기 쉽고 기존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여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소비전류 문제라든지 효율 문제, 그리고 PCB 사이즈 문제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설계자가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다른 사이드 이펙트 없이 그리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제품이라 할수 있죠.